창작 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우리나라 예술가들. 프리랜서 비율이 75%가 넘는 예술계에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년 정부 예술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예술인 연평균 수입은 1,255만 원, 특히 문학계는 214만 원으로 가장 열악했습니다. 지난 2011년 작가 최고은 씨가 생활고로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최고은법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허점은 많습니다. 정작 사회보험이나 재원 확보 같은 핵심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 문제,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에서 답을 찾고 한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더 큰 코리아입니다. 오늘 더 큰 코리아에서는 예술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프랑스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프랑스 파리에 사는 니콜라 씨. 18년째 전문 연극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서지 않는 날도 있지만 생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제도인 앵테르미탕 덕분인데요. 앵테르미탕은 불규칙적, 비정규적이란 뜻입니다. Qu'on puisse avoir les artistes et les techniciens du spectacle une régularité du salaire dans une discontinuité de l'emploi. C'est que si j'avais pas ça, je pourrais pas vivre décemment. Je pourrais pas vivre correctement. 앵테르미탕은 일종의 실업보험 제도입니다. 매달 모든 수입을 정부에 신고하고 그 절반 정도를 보험료로 내면 돈을 적게 벌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버는 돈이 들쭉날쭉한 예술가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꾸준한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정한 월 기준 소득이 1,000유로라고 가정해봅니다. 니콜라 씨가 지난해 월 평균 500유로밖에 못 벌었다면 올해 매달 500유로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내년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올해 버는 돈의 절반가량은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 제도로 약 11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한 해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Au bout de un an, je compte et Pôle emploi compte aussi combien d'heures j'ai été employé. Et si j'ai été employé plus que 507 heures, c'est la limite, c'est celle-là, 507 heures, alors j'ai le droit à des indemnisations chômage. 예술가의 집 협회는 화가나 조각가 등 시각예술가를 위한 복지기관입니다. 협회 소속 예술가는 일단 일반 노동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은데요. Les salariés paient en gros 22%. Mais les artistes paient 16% de leurs bénéfices, puisqu'ils ont accès à la sécurité sociale, à un taux relativement inférieur aux autres professions. 건강보험, 연금 같은 사회보장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업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돈 걱정 대신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Surtout la maison des artistes, nous on est là pour leur faciliter leur quotidien et faciliter l'accès à pas mal d'outils professionnels ou de solutions professionnelles pour que justement ils puissent se concentrer sur leur création. Auquel cas, si on ne soutient pas cette diversité par cette question solidaire, cette question d'avantage dont vous avez parlé, on supprime tout un pan de la création. Et nous, comme on pense les arts aujourd'hui, la culture et sa diversité, ça serait une perte immense. 조각가 나세라 씨도 협회 회원인데요. 30년간 적어도 배가 고파서 미술가의 길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Positionne sur le plan national en tant qu'artiste professionnel déjà, puisque c'est vraiment mon métier, je ne fais que ça. 문화 강국 프랑스. 예술가의 생계 걱정을 더는 탄탄한 복지 제도가 그 밑바탕이 됐습니다.
예술가 사회보장 제도는 예술가라는 직업군을 보호하고 다양한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직업군과는 달리 예술가들의 노동시간과 소득은 불규칙해서 측정하기 힘들고 직업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술가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등록조차 되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 주택보조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술가의 집 협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국민사회보장제도에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테르미땅 제도에 등록된 예술가는 모두 26만 2천 명으로 그 가운데 약 11만 명이 실제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 해 507시간 이상 일한 예술가의 전년도 소득이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는데요. 실업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직업군마다 분기마다 달라지는데요. 1일 최저 31.36유로에서 최대 131.61유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노동시간, 계약건수, 계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노동 명목과 조건, 작년도 총 소득을 모두 고려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다릅니다. 예술가의 집협회에는 6만 192명의 예술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한 예술가들은 다른 분야 노동자들에 비해 적은 사회보장세를 내는데요. 총 소득의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창작활동은 예술가의 개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술가는 사회에서 고립되기 쉽습니다. 예술가의 집협회는 이런 예술가들의 사회경제 공동체로서 협업과 연대의 장으로 거듭 발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수세기 동안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예술가들의 메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술가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동포와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원코리아입니다. 재외 동포와 모국 간 다리가 되고 봉사를 통해 한민족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OK 프렌즈 봉사단을 만나보시죠. 제7기 OK 프렌즈 봉사단이 지난 6일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대학생 70명이 선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재외 동포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재외 동포 학생들입니다. 그 수많은 참가자들을 묶어주는 역할, 그리고 그 묶어주는 중심에 이제 나는 한국인이다 라는 거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봉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온 분들한테 이제 저는 한국에 살았으니까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어요. 봉사단 소속 학생들은 청소년 모국 연수나 세계 한상 대회 등 재외 동포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사업에 참가해 진행과 통역 도움 일을 하게 됩니다. 봉사단이 세계 한민족을 서로 엮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다하기를 기대합니다. 오케이. 불을 금하고 조상께 예를 올리는 날인 한식. 우리나라에서 한식은 잊힌 명절이지만 고려인들에게는 다릅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안산 고려인 문화센터에는 한식을 기념하기 위해 국내 거주 고려인들이 모였습니다. 머나먼 중앙아시아에 있는 조상 묘지에 직접 찾아갈 수는 없지만 이들은 이렇게 매년 한식 행사에 참여해 요리도 하고 제사도 지내며 민족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선을 떨까? 엄만 키니야 되냐? 아저씨가 욕해요. 그렇게 수선을 떨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성평등 지수는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영화는 어떤 시대의 여성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텍스트가 되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1960년대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도 그 가운데 한 편입니다. 가부장제적인 전통에 갇혀 있지만
욕망의 주체로서의 근대적 여성상이 엇갈리면서도 공존하는 풍경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6살 오키의 나레이션으로 시작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과부집이라고 부른답니다. 과부가 뭔지 난 잘 몰라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남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가 없다고요. 아빠 없이 자랐지만 오키는 28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는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아이입니다. 어느 날 이 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오키 외삼촌이 자신의 친구를 데려오는데요. 대개 모두 뭐가 아시오? 저 일전에 말씀드린 한 선생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앞으로 많은 폐를 끼치겠습니다. 아이, 뭐리요.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으실걸. 저, 그리고 내 누이동 생일세. 그럼 그림을 그리는 한 선생은 이렇게 이 집에서 하숙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유교적인 전통이 여전한 시대. 낯선 남자 손님의 아니에요. 방문에 오키 엄마는 껄끄러운 기색입니다. 하지만 아빠 없이 자란 오키는 왠지 한 선생이 좋습니다. 이 그림책 오키 줄까? 정말? 가자. 싫어. 왜 그래? 엄마한테 혼나. 괜찮아. 아저씨가 주는 건데 뭐. 고맙습니다. 그 대신 엄마 보고 아저씨 맛있는 반찬 해드리라 그럴게. 그럼 못 써. 왜 못 써? 이렇게 오키는 사랑방 손님 한 선생을 친아빠처럼 따르는데요. 말이지, 너 그게 뭐냐? 사랑 아저씨도 말이지, 나처럼 삶은 달걀 제일 좋아한대. 너 그런 못된 짓 할 테냐? 싫다는데도 자꾸만 줬어. 엄마,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 좋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일러주랬어. 오키는 사랑방의 한 선생과 엄마 사이를 오가면서 두 사람의 매개 역할을 합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하고 오키만 바라보고 살아온 오키 엄마도 서서히 한 선생에 대한 호감을 품게 되는데요. 그걸 눈치챈 걸까요? 오키는 엄마에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엄마, 말이지. 이 꽃, 저 사랑 아저씨가 줬어. 사랑 아저씨가? 응. 엄마 갖다 주라고. 딸의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꽃 선물을 한 선생이 준 줄로만 아는 엄마. 오키야? 응? 너 이 꽃 얘기 아무 보고도 하지 마. 왜 하지 마? 글쎄 엄마가 하지 말려면 하지 말어. 할머니한테도? 바로 이 대목에서 여성의 수저를 중시하는 유기적인 전통과 슬며시 연정이 피어나는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오키 엄마의 욕망이 묘하게 교차됩니다. 오키 엄마는 한 선생에게 받은 꽃을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 남편을 잃은 뒤에 처음으로 연주를 합니다. 이 연주를 통해 영화는 오키 엄마의 마음속에 한 선생을 향한 설렘이 슬며시 피어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방에 앉아 오키 엄마의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는 한 선생의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오키 엄마의 피아노에 마치 답례라도 하듯 한 선생도 오키 엄마에 대한 애틋하고도 남모를 감정을 그림으로나마 달래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가슴에 품은 연정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는 오키 엄마의 답답한 심리는 이 대목에서 상징적이고도 역설적으로 드러납니다. 아저씨가 그린 엄마 얼굴 봤어? 뭐? 엄마 얼굴을 그렸어? 응. 꽃 같은데 엄마하고 눈 있는 데가. 아저씨 얘기하지 마 이제. 왜 하지 마오? 아저씨가 바꿔받는다고 미워졌수? 그래. 아주 미워서 내보내고 말겠다. 그래? 아이 좋아. 오키는 한 선생과 아저씨? 엄마 사이의 사랑의 아저씨? 가교 역할을 이어갑니다. 엄마가 지금 가만히 그러는데 아저씨 밥값 안 내면 내보낸다는 말 거짓말이래. 그래?
우리 엄마 거짓말 참 잘하지? 정말 엄마의 마음은 알 수 없구나. 정말 알 수 없는 게 여자의 마음이라던가요? 영화는 이렇게 전통적인 가치와 자신의 주체적인 욕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주인공을 통해 아슬아슬한 사랑 이야기를 만들어 나갑니다. 깨우기가 안 돼서. 서로를 사랑하지만 결코 드러낼 수 없는 상황. 과연 두 사람의 순정은 여성을 가둔 가부장제의 장벽을 뛰어넘어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1935년 일제강점기 때 발표된 주요섭의 소설을 1961년 신상옥 감독이 연출한 문예 영화인데요. 원작을 단순히 영화로 옮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밀고 당기는 연정의 심리를 탄탄한 멜로드라마의 구조 안에 훌륭하게 담아냈습니다. 오키엄 말을 탁월하게 연기한 여배우 최은희는 이 영화를 연출한 신상옥 감독과 부부 사이였는데요. 나중에 이혼하긴 했지만 두 사람은 나란히 북한에 납치됐다가 8년 만에 탈출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오키를 연기한 전영선은 이 작품으로 당대 최고의 아역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전통의 굴레와 새로운 여성상이 충돌하면서도 타협했던 시대의 우아한 풍속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였습니다. 성진이와 제가 호주에 자리 잡고 산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어요. 6년쯤 됐을 때 리아가, 8년쯤 됐을 땐 리안이가 태어나 어느덧 내 식구가 됐네요. 특별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저희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예쁘고 마음씨 곱고 귀여운 딸 리아와 세상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엉뚱하고 귀여운 아들 리안이와 함께요. 성진이와 저는 매일매일 웃고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간다는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진이는 힘든 간호일에 육아까지 바쁘지만 병원에서는 얼마 전에 이달의 직원상도 받았어요.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제가 존경하는 친구예요. 저는 요 몇 달 사이 몇 년간 쉬지 않고 운영하며 일한 세차장 일을 약간 줄이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도 조금씩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호주에 살며 큰 사고 없이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이 사회에 감사할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지금 가진 가장 큰 꿈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집에서 매일매일 웃으며 행복에 겨운 벅찬 잠자리에 드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삶을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곳 호주에서 얻은 가장 소중하고 멋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큰 집 마련해서 모시고 올 때까지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저희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손자, 손녀 너무 크기 전에 지금 이렇게 너무 예쁘고 귀여운 짓도 많이 하는 이때 조만간 호주든 한국에서든 꼭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